그러시구나. 결혼하고 싶으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상들은 앞세워서 다 앉아 계신데 지금. 네? 아. 그 남자 조상님보다도 여자 조상님들이 이러고 앉아서 저를 이렇게 너무 째려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늘 안 좋은가? 제가 삼신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점지를 해드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이렇게 봐드릴게. 이 지금 마흔아홉 이전에 결혼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53세. 그때 결혼 운이 들어오시네. 51에 그 인연자가 들어오시고. 저걸 음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음력으로. 지금 음력 나이잖아.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애를 바짝 하시고서 결혼하시면 좋지. 왜 너무 늦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배필을 만나면 좋은데. 뭐 했대, 여태까지? 그러게요. 연애는 좀 하셨어? 연애? 예전에. 아니, 연애 잘할 것 같아. 예? 연애를 잘할 것 같아. 제가 발주변이 없어서? 사람이 성품이 좋다 이거예요. 아. 연애 잘한다는 뜻이. 아. 물론 이렇게 기술, 스킬이 좋아서 연애 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은 이렇게 볼 적에 할머니가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다고. 아. 흐뭇하다고. 본인이 인품이 좋다 이 소리예요. 기분이 좋다고. 다행이야. 다행이야. 난 지금 힘들었어. 아우 다행이요. 아우 마음이 한편 이렇게 놓이는데 근데 이렇게 배필 빨리 점지해달라고 할머니분들이 앞세워서 이렇게 오시니까 본인이 공부를 좀 했으면 본인도 높은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슨 일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네, 제가 얘기해도 돼요?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뭔 일을 했는지 얘기해도 돼요. 그냥 음악. 오늘 진짜 이상해.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진짜. 뜬금없이. 아. 그냥 제가 절 아니 산에 가서 기도를 더 할게요. 음악 하신다고. 어찌 음악을 선택하셨을까? 음악의 길이 아닌데. 그런가요? 네, 음악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음악이면 어떤 음악 하셔? 원래 클래식 전공했다가 지금은 여기 뭐냐 대중음악 쪽. 대중음악 쪽으로. 그래서 이 길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그쪽이 잘 맞는다 그러시고. 사업도 잘 맞아요. 건강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요. 포기를 했는데 뭐 어째.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래서 지금 대중음악이면은 뭐예요? 반주를 쳐준다는 거야? 네. 그러면 뒤에서 반, 네. 악기를 뭘 네. 다룰 줄 알아? 잘하는 거 뭐 전공밖에 없어. 네? 전공하는 거. 뭐 한다고요? 악기. 악기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냐고요. 악기. 트럼본. 트럼본? 하나? 색소폰은 그냥 색소폰도 좀 보시고 그냥, 네. 그래요. 반주로 반응이 느려 여기. 물어보면 눈만 꼼뻑꼼뻑 하고 있어. 그려야 재밌어. 뭐 먹고 살기에는 그냥저냥 버신다 그러시네.
근데 이렇게 조그만하게라도 본인 사업을 좀 같이 하시면 금전수는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 그렇게 하면 돈 점점점 이렇게 많이 벌어 본인이. 내 사업이 여러 본인이 이게 음악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어느 쪽이 좀더 좋은지 봐드릴게.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아직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금전적으로 좀 괜찮다 그러시면 그럼 숙박업소 있잖아요. 숙박업소 잘 맞거든요. 예. 네. 아,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진짜 숙박업소 뭐 어디 놀러 갔을 때좀 아, 예쁜 펜션 같은데. 펜션 같은 거, 그런 거좀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반주 음악도 좀 들려주고, 그런 걸로 홍보하면은 잘 된대요. 좋아. 생각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그게 부수입이 많이 깨짭짜래요.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좋으시대. 처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좀 모아서 그쪽으로 하는 거 해요. 그 지방이라든지 좀 싼데 저기 해갖고 개조해서 하면 괜찮아, 여기. 그럼 좋아. 응? 본인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응. 고향이 어디요? 충남. 그런 거 같아. 성악자들이요? 말투가 비슷하잖아. 아, 충남이세요? 응. 아, 할머니, 나 할머니. 응, 애기 마영 할머니. 응. 재미죠. 그래서 충남 쪽으로 하면 괜찮아. 그 충남에다 차려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그 숙박업소 말고 이렇게 분위기는 펜션 같은데 카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다가. 응. 서울은 성격이 안 맞아, 여기. 서울은 잘안 되고, 할 적이면 서울 근방이라도, 근교라도, 경기도라도, 경기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응? 카페를 해도 괜찮고, 숙박업소도 괜찮고. 근데 숙박업소는 좀 돈이 지금 자금이 많으니까. 7080 쪽은. 7080? 뭐 라이브 카페 얘기하는 거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7080스러우면 안 돼. 좀 아기자기해. 되게 젊은 청춘들도 올수 있도록. 7080 노래 젊은 청춘들도 좋아해. 드라마들이 많이 살려줬어. 좋아해. 아, 진짜요? 그거 있잖아. 응답하라. 뭐, 뭐시도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너무 이렇게 본인 또래만 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30대, 20대들도 올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 간판에다가 7080 쓰지 말고. 아니면은 뭐. 제일 연령대가 오시는 분들이 몇 살까지 오세요? 고령층이. 어디 가요? 그 라이브 카페. 보통 40에서 60 40에서 60. 때가 많죠. 그러면은 3060으로 합시다. 3060은 괜찮아. 20대는 저기 너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30은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런 타겟층을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잘 돼요. 라이브 카페. 동업도 괜찮죠? 동업? 누구랑 하시려고? 머리 아파, 갑자기.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아파서 지기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누구랑 하시냐고. 아신 가족분이에요? 아니, 안할 거예요? 생각 갑자기 바뀌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혹시나. 아,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름 적고 봐주려고 그랬지, 동업은 좀. 근데 혹시, 머리가 아파, 늦기 전부터. 그래?
한번 가지 마. 아, 응. 예. 혼자 하는 게 좋아. 응. 이상해. 혼자 이상해요. 아, 이상해.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아직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민년 이제 네. 방송 나가면 이제 이민년일 텐데 아직은 12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네. 새 출발 하실 적에 좀 이런 거 생각해서 구상 괜찮으면 그 정도 자금 있어요? 준비할?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래도 모아서 좀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면은 저기 뭐야 펜션을 사기는 바로 어렵잖아요. 카페도 그렇고. 근데 카페 정도는 작아도 괜찮은데 여기 잘 되는데 여기 사주 넣어보니까 진짜 잘 되거든요. 아, 그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차려서 하시면 좋아. 잘 된다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예요?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혼자 살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좀 적어주세요. 저기다. 몇 동 몇 호까지 적어주세요. 호수는 따로 없어요? 예. 몇 층이에요? 4층 위에. 4층 위면 5층이잖아. 예. 그거 5층이라 그랬지. 아.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계약까지는 아니고 아시는 분의 그냥 예. 아시는 분 이름으로 하셨어? 계약자, 그 계약서. 계약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시는 분. 그러니까, 계약서를 네.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아. 그럼 본인 이름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일단 그럼 볼게요. 이사를 당장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옥탑 주변에 좀 귀신도 많고 망자도 많이 이렇게 둘레에 서려 있네. 집 안에도 그렇고. 무음 무음. 아, 예. 죄송해요. 오늘 이상해. 이사는 무조건 가시고 그러면은 이민년 호랑이에 이사 가실 거죠? 그죠. 이 집으로 해서 동쪽도 괜찮고 동쪽 괜찮으신데? 동쪽이요. 동쪽 주변으로에다가 집을 한번 알아봐요. 동쪽이면 어느 쪽이지? 동쪽이면 이쪽이지 뭐 어느 쪽이요? 가운데가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요.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켜서 여기 왔어요? 누가 연기자 아니야 여기? 나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동쪽으로 가시면 좋고 집을 이렇게 몇 군데 많이 보신 다음에 좀 추려가지고 주소지 이렇게 넣고 한번 물어보셔. 여기 아니더라도 뭐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어디가 낫냐고 좀 물어보셔. 그래서 안 좋은 집만 좀 제쳐가면은 좀 낫잖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네. 난 괜찮아요. 오늘 이상해. 오늘 이상해. 나한테 오늘 뭔가 누가 시켰는지 빨리 말해요. 용군 사장님이 시켰나요?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촬영? 용군 사장님 모르신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동생 때문에 따로 왔다 했죠. 동생 때문에 알았어요. 예. 아예 모르시는 거죠. 저도 모르고. 예. 저도 몰라요, 그죠? 하여튼, 그러고, 또 내년
빨리 이사 가시는 게 좋대요. 최대한. 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거 없이. 아,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거요? 아, 어. 다리를 피셔. 죄송합니다. 아니. 발이 저리서. 아니, 남쪽 내가 이러고 살을 이렇게 보니까. 아우, 특이해. 오늘 이상해요. 좀 살려주세요. 뇌 질환, 뇌 건강 좀 잘 챙기시래. 아. 좀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 여기. 아, 네. 한시. 그리고 눈 영양제 좀 챙겨 드셔. 아, 요즘 눈이 침침해. 눈이 안 좋아지네, 여기. 아. 그리고 눈이 너무 건조하시거든? 네. 좀 깜빡깜빡. 그건 잘 하시네. 그리고 뭐 네. 음악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듣거나 핸드폰도 그렇고 너무 크게 이렇게 듣지 마요. 고막이 좀 안 좋으셔. 그리고 음악 할 적에 이렇게 지하도 많이 들어가요? 지하방? 지하? 지하실? 네, 그 연습실이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안에 공기가 좋은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공기가 이렇게 꽉 차 있네, 여기 입안에. 아. 응, 코랑. 그래서 만약에 연습실 그렇게 반지 하나 이렇게 지하 들어갈 적에는 밖에서 이렇게 숨 좀 자주 쉬어줘요, 아. 나가서. 5분이라도. 알았죠? 아. 그리고 폐가 습해. 폐가 좀 습해. 응. 곰팡이 마냥 좀 습해. 좋은 게 없네. 응? 좋은 게 없네. 아, 이 정도면 건강해요, 그래도.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시다. 밀크씻을 드셔. 아, 예. 그래도 양약이 좀 잘 받네, 여기. 응? 양약. 아. 그래서 밀크씻을 드시면 괜찮대. 피로도가 많이 좋아져. 예. 여기도 췌장이 안 좋아, 약해. 아. 췌장 쪽이 약하고. 갈비뼈는 왜 그래요, 갈비뼈? 갈비뼈? 응, 갈비뼈 괜찮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응. 갈비뼈 그 앞쪽이 조금 그러네, 좀 이상하네. 아, 오른쪽? 그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 아. 올해 내년 사고수 내년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응? 이거 올해? 예? 응. 이민현 들어오는 해. 아. 응. 사고수 조심하시래요 진짜로. 아. 그래서 갈비뼈가 그렇게 보이나 봐. 미리 차. 응. 조심하셔야 돼. 여기 어깨 뒤쪽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심하셔야겠다. 팔도 그래요, 팔. 좀 크게 생겼네. 그래서 가슴, 흉부 쪽이랑 해서 좀 많이 조심하셔야겠네. 생각보다 크네요. 그래요? 조심하셔야. 그리고 여기 무릎부터 종아리 그리고 다리 이쪽 좌골 쪽이랑 뼈가 좀 약하셔. 응? 여성 만취로 여리여리하다고. 잘 챙겨 먹어야지. 영양제 이런 것 좀 잘 챙겨 먹어요. 응?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네. 왜 그러지? 화병인가? 응? 화병? 응, 여기가 아파요. 명치랑 부분에서 답답해. 좀 본인이 스트레스도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답답하니까 그렇지 뭐.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발잘 닦아야 돼요. 발잘 닦아야 돼. 예. 사이사이 구석구석 잘 밀고 로션도 바르고 바래. 알겠죠? 뭔 말인지 알죠? 예. 다부여. 다부여. 그래서 건강은 그렇게 봐드렸어. 또 궁금한 거. 혹시 그 여자를 만난 너 연상인지 뭐 아. 나이는 어느 정도? 연하예요. 아. 몇 살 정도?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난다 그래요? 같은 음악 쪽은 아니죠? 같은 업종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음악 계열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건 만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는 보여. 소개 이런 거. 그래요. 소개를 받으시면 좋지. 그래서 뭐 그래봤자 내년이지. 뭐 이민년이라고 치면 예. 1년 동안 준비를 잘 하셔야지. 예. 연애할 준비를 무지하게 잘 해놔야지 연애 부지런히 인연하고 결혼하실 거 아니요. 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행복은 하시겠어. 기주도 대주도. 늦지막히 만나서 행복하시겠어. 다행이요. 다행이네. 아니 대주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짝 만날 수 있겠어. 이거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날라는지 몰라. 네? 할머니들이 네, 좀 감격이신가요? 눈물인가? 하여튼 마음이 짠한 거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사셔 결혼해서 그럼 네? 되지. 그리고 결혼할 적에 어쨌든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때 가서 궁합을 한번 보셔. 보시면 되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버지가 좀 안 좋아지셨는데. 아버지? 예. 혹시 보이나? 저거 성함이랑 저 생년월일 적어봐요. 생년월까지는 모르는데. 아. 아버지 생년월일도 모르면 어떡해. 그 운명이 아마. 이거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소띠가 37년 맞죠? 소띠요? 응. 맞아요. 아버지가 속으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이시고 이제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하시네. 자꾸만 이렇게 속마음이 때가 나는 이제 때가 됐다 이러시는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지. 자식된 도리로서 가서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자식들이 행복하다고. 아버지 오래 사는 게 자식 보고 사는 낙이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드리셔. 아버지가 자꾸 속마음이 그걸 자꾸 되뇌이시네. 나는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한탄을 많이 하셔. 아버지가 조금 고지식한 면도 조금 있으셔. 아시죠? 그래도 자식 보고 사셨다 그래. 많이 위해드리셔. 많이 마르셨다. 뼈가 빼짝빼짝 말랐어.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밥을 우리는 다 건강하니까 밥을 잘 먹잖아요. 여기 아버님은 좀 부드러운 거 드셔야 돼. 죽이라든지 시골에 계셔가지고 죽에 이렇게 반찬도 넘김하기 좋은 거 있죠. 의외로 할아버지가
잡채 이런 거 꿀떡꿀떡 잘 넘길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버섯, 중간 버섯 이런 건 너무 크니까 좀 잘게 썰어 드시고, 반찬은 좀 잘게 썰어 드리셔. 딱딱한 거 말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 동생이 모시고 계셔서? 아니 그래도 본인도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드려야지. 뭐 본 동생이 모신다고 해서 음식은 어떻게 드시나 이렇게 관심 있게 봐드리라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의외로 그런 거 챙겨주면 엄청 좋아하셔요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낀다니까. 밥 한 끼에. 우리도 늙으면 그래. 우리도 늙으면은 밥 한 끼에 눈물 흘리고 흐른다고. 여기 아버님이 그러신다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나 신경 써준 거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할아버님 계셨는데 밥 이렇게 제때 이렇게 시골에 계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잘 못 챙겨드린 게 아직도 한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나네. 여기 사주를 넣으니까 똑같으셔 할아버지가.